한국 최초, 유튜브 최초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신소극! 잘하셨습니다. 3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두 분 보기만 해도 유쾌하시죠? 그러나 유쾌하기만 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저희가 유쾌한 입담도 있지만 지역의 문제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나아가서 전문적인 대안도 고민해보는 정말 어쩌면 세계 최초의 유튜브 프로그램 지소극 3화를 시작하겠는데요. 충청 경상권의 문제를 짚어볼 두 분 모셨습니다. 장기수상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좋은 도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요. 더불어민주당 열심히 정당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소국 연습한 대로 너무 잘하셨어요. 네, 한 번에 잘했습니다. 네네. 우리 조원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주에 농사 짓는 조원희입니다. 자, 근데 장기수님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 네. 호두과자 가져오신다니 어떻게 된 거죠? 보면서 호두과자를 못 사왔는데요. 천안 하면 호두과자거든요. 다음에 불러주시면 꼭 호두과자 사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천안 명물 호두과자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방송 긴장이 덜 풀린 것 같습니다. 콜게이트 지나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희 제작진이 호두과자를 상납받는 게 절대 아니라 장기수사님께서 홍보차 한번 가져오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못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다음번에는 같이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 방송에 아주 뭐 반응이 좋았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주변에서 어떠셨습니까, 대표님? 제가 워낙에 이제 바쁜 시기여서 심층 모니터링을 못 했는데 이걸 보신 분들이 아,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무거운 주제 다뤄서 되겠어? 시청률 나오겠어? 근데 열린공감 TV는 땅 파서 뭐 이게 운영하나? 그래도 아, 참 유익한 프로그램이고 이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거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뭐 피부로 느끼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거 보면서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구나라고 많이들 느꼈다고 해요. 아, 예. 저도 제 주변에 교수님들과 또 지역 경영 문제와 관련된 분들께 이 링크 보내드렸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중요한 것은 많이 공유를 해주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또 지역의 장점도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우리 장기수 수장님은 어떠셨어요? 주변의 반응이? 네, 일단 저부터 열린공감TV 그 전에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돌려보고 하고 있고요. 주변에서 좀 유튜브 치고는 좀 새로운 접근인 것 같다라고 좋은 긍정의 표현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보통 유튜브가 좀 자극적이고 이슈 중심인데 차분하게 지역 문제를 좀 다뤄서 약간 지루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도인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건 저한테 실제로 이제 조원희 대표가 그렇게 잘생겼냐 그 얘기를 제 지인들이 물어봐서 제가 조금 왜 나는 어떤데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제 잘생겼더라. 목소리도 좋고 그 말씀 제가 홍보 많이 했습니다. 네. 얼굴 빨개졌어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다뤄볼 문제에 관해서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픈런 이란 말이 있거든요. 조원희 대표님 오픈런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이제 문 열기 기다렸다가 막 뛰쳐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왜 이제 마니아층이 있는 뭐 운동화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줄 서서 사기도 하고 뭐 어떤 곳에 가면은 뭐 빵집이 맛있대더라 해서 문 열기도 전에 뛰어간다 그래서 오픈런 표현 많이 쓰시죠. 그런데 요즘 참 씁쓸한 현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병원이 문 열기도 전부터 부모님들이 줄 서서 뛰어간다. 이 말 무슨 뜻이냐? 지금 의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수도권에 사는 아이 엄마 아빠 얘기 들어보면은 아 이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도 지금 소아과 가려면 오픈런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지역과 비교해보면 이 양극화가 더 두드러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지역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충남, 경북의 현실을 특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관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국 최초의 소아 전문 응급센터가 축소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출산이 줄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줄어들고 그렇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줄면 다시 저출산이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데요.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국내 첫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지정된 순천향대 천안병원입니다. 응급실 입구에 모레 오전 8시까지
7살 미만 환자는 진료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정상 진료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문제는 소아 응급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체 7명 전문의 가운데 2명은 이미 사직했거나 병가를 냈고 추가로 사직 의사를 밝힌 전문의들도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유일한 소아 응급실이라 위급한 소아 환자들이 몰리는 곳인데 전공의 역시 정원 8명의 절반도 안 되는 3명뿐입니다. 해당 응급실에선 소아 중환자를 돌보며 밤샘 당직까지 해야 하는 고된 근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데다 주변에는 소아 응급 환자를 이송할 병원도 없습니다. 충남대병원은 정원이 16명, 을지대병원은 8명인데 소아과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병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출산과 맞물려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아 응급실은 물론이고 소아청소년과 진료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열심히 진료를 해도 그 결과가 안 좋다라는 이유로 교수도 구속이 될 수 있고 전공의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거가 이제 큰 원인이 됐거든요. 정부는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보상금 제도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좀 기분이 씁쓸해지는데요. 장기수 수장님,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말 저런 일이 현실일까? 이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조금 좀 심란하시고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뭐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기 소아 전문센터라고 하지만은 우리 일반인들은 소아 응급실이라고 얘기해요. 2016년에 국가가 의욕적으로 24시간 365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충남 철안 순천향대학병원에 1호 지금은 10개 전국적으로 소아 응급실이 있는데요. 정원이 7분이 하루에 한 분씩 이제 일주일을 순환 로턴을 하시는 거죠. 그냥 정원이 최소 7명이 돼야 정상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작년 12월부로 5분이 그만두셨고 올 2월 내 한 분이 국회의원 당선되시면서 그만두셨고 정원 7분 중에서 한 분이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전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응급실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병원 관계자들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실제로 개판이다. 근데 이것은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현실의 문제지 자꾸 병원이나 의사의 문제를 하지 마라. 우리도 더욱더 더 이게 악순환이다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 현실입니다. 예, 이게 과연 한 곳만의 문제이겠느냐 그리고 과연 이게 예를 들면은 의사분들에게 더 좋은 복지 혜택을 주고 이런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느냐 결국은 의사 정원 문제, 의대 정원 문제를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뭐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전제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놓고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의대 정원 문제는 조원희 수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대 정원 문제는 뭐 지금 국민들 여론에서 나오다시피 의대 정원이 조금 필요하다. 그다음에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 또 이제 거기에 못지않게 이제 필수 공공 의료의 그 인력들이 늘어나는 인력들이 이제 배치가 돼야 된다. 여기에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2,000명 늘리겠다. 뭐 총선을 앞두고 좀 진실성이 의심되긴 하지만은 그런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그 호응이 컸던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좀 보면 아마 좀 의사 수를 많이 늘려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큰 전제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법원까지 갈 정도로 의료계가 격렬히 반대하고 또 여론을 보면 아니 큰 전제는 맞아. 근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료계에서는 승복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최근 진행 중인 이런 의료 정원 문제와 관련된 방법, 속도 또 정부가 갈등을 중재하는 방식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장기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은 의료를 대부분 민간에서 한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문제를
결국은 민간하고 협의 없이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2020년에 협의를 통해서 매년 10년간 매년 400명씩 4,000명을 증원한다. 그 대신 그 증원의 전제 조건은 말씀하셨듯이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꼭 필요한 곳에 국가가 공급을 넓히는 문제로 합의하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실질적으로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 그 중단된 의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 중심으로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협의와 공감 없이 밀어붙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태가 실제로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그 내용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의사가 부족하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의사 부족 현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필수 의료는 의사가 없어서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이런 데는 거의 병원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내외산소 이렇게. 그렇죠. 예, 예. 내외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인데 의료 인력이 없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다. 예. 예. 그런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조원희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 문제. 일부 언론에서는 의사들의 이기주의인 것처럼 하지만 또 다른 언론에서는 정부의 소통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미숙함이 드러났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뭐 제 생업과는 이제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어서 비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의사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이게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냥 국민적 합의나 아니면 이해 당사자들과의 공론화 과정 없이 2,000명 들고 나오니까 저게 뭐야? 그러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잘하던 방식으로 의사들 조지면은 뭐 다 따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극렬하게 반발을 하니까 이게 지금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전공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을 짚는 언론의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기사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지방 국립대의 전공의가 부족하다. 전북 21%, 충남은 23% 부족하다. 지방의 공립대 병원이 전공의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라는 거는데 사실 이제 의대 가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네. 어느 집 아들 딸들이 의대 갔다 그러면 주변에서 공부 잘했다 집안에 경사라고 하는데 정작 저거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충남은 어떤 상황인가요? 충남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요 저희가 통계를 보면요 OECD 국가 의사 수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한 30%가 부족한 현상인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조현희 대표가 살고 있는 경북과 저희 충남이 인구 1,000명상 의사 대비수 최하입니다. 꼴찌 다음입니다. 근데 이건 국민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2배 이상의 차이 납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대비수가. 그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의대 정원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과 필수 의료 두 가지가 핵심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증원 자체를 합의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그래 지역과 필수 의료 예를 들면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이런 부분들이 의사가 없으니 이건 증원이 꼭 필요해 이런 전제인 거거든요. 충남과 경북은 굉장히 수도권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경북과 충남이 이런 수치로 보면 전국 꼴찌 수준이다. 너무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인데요. 그 전공의들이 그 의료 현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공의들을 TO를 배정을 할 때 병상 수, 그다음에 교수 숫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그 의대생들보다 이게 전공의들 받아들일 수 있는 티어가 너무 적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공의들 입장에서도 또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서 조금 더 이제 중증을 갖다 다룰 수 있는 이런 병원을 가기를 또 선호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수련을 하는 의사들은 또 지방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의 부족이 전문의 부족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료 현장부터 의사들이 부족해지는. 그래서 아까 장기수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수도권과 지방과의 그 의사 수 격차, 그다음에 의료의 질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걸 통해서 이제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의료의 질을 말씀하셨는데 의료의 질은 정말 중요한 어떤 단적인 것을 보여주는 게 저는 응급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유명한 드라마 뭐 해외 드라마 중에 ER이라고 있었죠. 응급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얀 거탑 이런 거 보면 유능한 의사들이 짠하고 빨리 나타나서 환자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 핵심 장소로 응급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최근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생사가 오락가락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환자들이 이쪽 병원 갔다가 아우 지금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저쪽 병원 갔다가 그렇게 하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충남의 주요 응급 의료센터와 관련한 지금 수치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60분 이내 갈 수 없는 곳. 아니 6분도 지금 응급 환자한테는 긴 시간인데 60분 이내에 갈 수 없는 곳이 이렇게 많다. 예. 장혜수님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될 것 같거든요. 예, 이 표는 조금 어려운데요. 더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은 의료의 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대한민국 전체는 의사를 만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의 문제가 아니라 양적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충남이 이제 공공의료가 네 군데 있습니다. 정원을 채운 의사 정원을 채운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35개 의료기관이 있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26곳이 의사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저 단적으로 저건 인구수 대비인데요. 충남이 골든타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81.3%랍니다. 근데 충남 인구에 80%는 골든타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 정말 환자들과 그 환자들 가족 입장에서 정말 애가 타는 일인데 경북도 한번 볼까요? 경북에도 응급실 문제가 심각하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뭐 2시간 반 이렇게 걸리면 사실상 뭐 응급 환자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장규수 소장님 충남의 상황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나마 충남은 나은 거예요. 장규수 소장님께서 이제 충남의 상황을 굉장히 그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남은 그래도 경북이나 대구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이 영아 사망률 1등과 2등이에요. 그다음에 그 치료 가능 사망률이 또 경북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쓰러진 사람은 살 수 있어도 경북에서 쓰러지면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응급 의료 체계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프로젝트인데 지역 소멸과 이 병원 문제도 연관성이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영아를 둔 부모님들 또 환자가 있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당장 응급실 가는 찾는 것도 어렵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정기수장님 장기수님 보시기에도 이런 문제가 어떻게 충청도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 사실은 뭐 충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조원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통계에서 보니까요. 아까 그 영유아가 사망률이 서울에 비해서 대구가 4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치료가 가능한데 가까운데 응급이든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해서 사망하는 비율이 최대는 3.6배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수치 자체를 우리가 그동안 좀 간과하고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이것을 느낄 때 갖는 불안감이라든지 뭐 지역에서 이거 살 수 있겠어? 교육이야 문화는 궁핍하면 좀 참으면 되는데 죽고 사는 문제는 그럴 수 없는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부모님들 아이를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기가 아픈 것도 속상한데 소아과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관련된 우리가 좀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도 소아과가 적은 것 같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시간 뭐 이런 것도 잘 봐야겠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소아 이제 청소년들이 태어나는 과정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기를 가졌을 때 진찰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요. 아. 그럴 경우에 이제 전부 이제 대도시로 가서 원정 출산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아이 셋을 낳았지만은 전부 다 대구 가서 그리고 낳고 거기서 산후조리하고 그렇게 해서 컸는데 지금은 이제 상주시에서도 산부인과 이제 협약을 맺어서 1년에 2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공공산후조리원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공공에서 개입을 하니까 조금씩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소아청소년과도 지금 필수 의료 영역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지방에서 이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이런 신호인데 출산 마냥 이제 소아청소년들도 이제 공공에서 이제 개입을 해 들어가면서 이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저 슬라이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축담이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교통이 편리하고 하니까 뭔가 의료도 수도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수치를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 조사를 하면서 사실은 좀 많이 자괴감이 좀 들었는데요. 충남을 좀 홍보하고 제가 사는 곳에 대한 좀 자랑스럽다라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의료 관련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심란합니다. 충남 참 살기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의료만 좀 더 해결되면 더 살기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문제다. 저 표는 좀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요.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계룡, 서천, 예산군은 소아과가 없습니다. 아예. 예산에도 소아과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계룡에도 네. 없고요? 예. 아. 계룡, 금산, 태안, 산부인과 없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저기 예비 엄마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건 국가가 답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저출생 문제 해결한다면서 이런 예.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네요. 실제로 없고 다만 몇몇 군데는 공공의료 그러니까 의료원 뭐 태안의료원 뭐 홍성의료원 이런 데에서 소아과 산부인과 예비 진료를 하는 거지 전문 진료는 없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충남만의 문제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35개 전국 공공의료 중에서 26군데가 의사 정원 부족이면은 대부분이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현실을 좀 겪고 있다. 아. 장 교수님 말씀대로 지방 공공의료원들이 300병사에 넘어가면은 6개 필수 검진 과목을 갖다가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의사를 못 채우니까 300병상을 안 하고 299병상 뭐 이렇게 채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공 그 지역 의료원이 그 공공의료 일선에 있는 기관들이잖아요. 그런 기관들조차도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회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지역에서 의료를 의사를 구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을 파격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도 지원자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아파트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겨우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해 주셨듯이 국가적으로 우리가 의료 문제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고 지자체에 맡길 수 있는 많은 문제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충남 그리고 대구 경북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제 자괴감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다만 이 종합병원의 현실 우리가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이거 너무 심합니다. 우리가 인력과 재원이 너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병원도 수도권하고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충남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13개, 경북은 20개인데 이게 이제 숫자만 봐서는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대구가 있는데 그런 광역 지자체 중에서 세종시를 빼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뭐 대전하고 붙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바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곳인데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광역 지자체예요. 네. 경북이. 아, 전 오늘 굉장히 놀라운 수치들을 많이 듣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북에서 남부권의 중심인 포항이나 아니면 북부권의 중심인 안동, 서부권의 중심인 구미 이런 곳에 이제 상급종합병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대구로 가든지 아니면은 전부 다 버스 타고 강남 터미널로 내리면은 삼성병원, 성모병원, 세브란스 이런 데로 가고
그 동서울터미널에 내리면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그래서 매일 그냥 버스 타는 사람들의 뭐 많은 부분이 이제 병원에 가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병원에 간다는 것은 몸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환자를 같이 모셔가야 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멀리까지 버스 타고 아니면 운전하고 가야 된다는 현실이 참 씁쓸하고 정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소장님, 세종시도 뭐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가 들리네요. 예, 세종시도 말씀드렸듯이 상급 종합병원이 없고요. 그나마 세종시는 그래도 대전이나 천안 주변의 교통 여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때 국립의대가 없는 유일한 곳이 경북, 충남, 전남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할 때 증원을 늘리는 거를 수도권보다는 지역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나름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마 한 1,400명 정도를 비수도권 그리고 경기권이 한 300-400명 정도 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당시 시절에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요. 공공의대와 더불어 지역의사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도저히 시장의 논리에 맞춰서는 지역과 의사들이 안 가니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일정 정도, 10년 정도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할 수 있게 강제 조항을 놓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학비라든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 이렇게 좀 일정 정도 합의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구조적으로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역의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필수의료는 대안과 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협회에서도 그 의사들을 상대로 이제 설문을 해보니까 자기가 지역, 지방 출신이면은 지역에 남을 확률이 비율이 두 배 정도 높고요. 그보다 더 높은 거는 지역에서 수련 과정을 거치면 6배에서 12배까지 지역에 정착할 비율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방 공공의대 확충하는 거 이거 필수적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대를 만들었을 때 지역 인재들을 갖다가 할당하는 거. 이번에 이제 2,000명을 늘리면서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40% 정도는 지역 인재로 이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에서 그 수련 과정서부터 이제 지원하는 것들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역 인재 할당하는 거 비율을 높이는 거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 그다음에 정지 여건 마련하는 거 이런 지원들이 이제 함께 패키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방송과 유튜브에 출연해 봤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서 아, 지역이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말씀해 주셨지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 지역의 이런 현실을 알리고 지역 전문가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걸 정부도 귀담아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공감해 주시고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포 신도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뭐 종합병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이 컸다. 이런 뉴스를 들었는데 또 뉴스를 보니까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대근 미납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이거 병원 들어서는 것을 기다렸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내포 혁신도시 우리 주민들은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인구 10만 목표인데 겨우 3만 넘었습니다. 10년 지났는데. 거의 희망 고문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주민 인터뷰 중에서 여러 가지 기대추 중에서 그나마 명지 종합 의료원이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이 확정돼서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을 지난 방송에서 우리 시민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쇼핑 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네. 병원은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명지 의료 법인이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이제 토지를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최대한 병원의 여러 가지 편의 조건, 인허가 조건을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해주면서 토지 대금도 분납, 계약금 10%하고 6회 안에서 분납을 하는 조건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1일이 아마 4차 중도금을 내는 날인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참. 정말 안타깝고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는 좀 절망적인 소식이죠. 그럼 이게 굉장히 차질을 빚을 게 뻔하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사비는 한 2,800억, 병상은 500병상 이상인데 토지가 한 350억인데 350억을 납부하지 못한다 한다는 것은
앞으로 갈 길이 첩첩산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도 또 지자체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게 어떻게 정쟁의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북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물론 경북이 너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약국도 부족하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실화입니까? 아, 이제 공공심야 약국이 8곳밖에 안 돼요. 경북 전체에? 와. 그나마도 이제 경산, 포항, 구미 이런 곳에 이제 몰려 큰 도시 이른바. 예. 아. 또 이제 경북 같은 경우 25개 지자체가 있는데 중소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 심야 약국이 없어서 밤에 약 살라 그러면은 뭐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여는 약국을 제외하고는 약 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거죠. 응급실에 가서 이제 약 처방을 받아서 거기서 약을 사는 게 이제 지금의 현실입니다. 와,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약국이 어디 있는지 이사 가면 제일 먼저 살펴보고 또 처방전 없이 사는 약을 미리 사두기도 하고 아니면 급할 때는 가는데 예를 들면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배가 너무 아픈데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설사 하나만 먹으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열이 너무 많이 나지만 해열제 먹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단계. 이럴 때는 정말 약국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충남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약국은 좀 충분한가요? 아 모든 의료 문제가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대동소이한다고 보는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악순환인 거죠. 병원이 부족하면 당연히 약국이 일상적으로 영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공공심의 약국 실질적으로 병원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응급처방, 응급실 같은 개념을 약국에서 해주고 있는 건데 실제로 가장 1차 단계인 응급실이 없는 거죠. 응급실 같은 약국 역할을 대부분 약국을 통해서 우리 해소하는 거거든요. 참는 거죠. 일단 약으로 임시방편으로 더 심하게 내가 고통이 오기 전까지. 근데 이게 지금 무너진 거죠. 이것은 뭐 경북, 충남, 뭐 전남, 뭐 전국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러나 뭐 지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경북 그리고 포항시 의대 설립을 위해서 나서고 있다. 이거 지역 주민들 굉장히 관심이 높은 사안일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이제 취약한 공공의료 체계를 다시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남부의 중심 도시거든요. 경북의 지자체 중에서 포항이 이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포스텍을 중심으로 해서 의대 설립하고 바이오 클러스터 만들어서 이제 관련 산업들도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안동대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대 설립을 갖다가 또 하기 위해서 노력을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도청이 이제 안동과 예천의 이제 중간 지점에 와 있는데 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진센터도 이제 만들고 있고 또 저희 상주만 하더라도 이제 적십자병원과 상주시가 같이 MOU를 맺어서 복지부 보건복지부에 1,300억 지원받아서 이제 지역 거점 병원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응급센터 그다음에 소아청소년센터 재활센터 그리고 심뇌혈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점 병원을 또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희망적인 뉴스니까 여기서 농담을 하나 해도 되겠죠. 심각할 때는 농담하는 거 제가 주의하는데 사과농업계의 정우성이 아니라 지역 의료 전문가. 사실 의료 같은 경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지금 최근에도 일이 일어났고 저희 그 아버지께서 의료 체계만 제대로 돼 있어도 돌아가시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응급실에 가니까 그냥 인턴 한 사람만 있어 새벽 시간이 없고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서울 같았으면은 사실 분이 상주에 사시는 바람에 일찍 돌아가시는 이런 일을 겪었죠. 그러니까 강남과 영양군은 이게 3.5배나 차이가 나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응급실 문제, 종합병원 문제, 역류와 관련된 문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역 소멸을 좀 막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의료 문제 정말 안 집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런가요, 정 선생님? 예, 말씀하셨듯이 아까 우리가 서두에 뭐 의료 뺑뺑이라고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기는 표현이 쉽다고 할 정도로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올해 3월 30일이죠. 충북 보은에서 33개월 된 아이가 동네에서 물웅덩이에 빠져서 지역 병원에서 이제 심정지는 막아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소아 응급을 봐줄 수 있는 병원을 수송을 했는데
2시간, 3시간 병원 수소문이 안 돼서 아이가 사망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픈 것들이 벌써 올 3개월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메인 언론에서 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 어른뿐만 아니라 병원의 문제 그리고 병원이 어느 한 곳에 집중돼 있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 해결 없이 지역의 균형 발전, 지역에 가서 우리가 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를 우리는 그동안 떠들고 있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경북에서도 어쨌든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릴 것 같은데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내포와 병원 문제 아까 짚어봤는데 그 부분도 국민의 건강권을 가장 중심에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료개혁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게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될지 좀 고민이 깊은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이 점을 좀 고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서두에 좀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의료개혁은 그러니까 국가주도 일방적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를 놓고 가능 여부를 강요하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 의료의 80%를 민간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과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좋은 안을 찾아내야 된다. 그 안의 중심에는 필수 의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아과라든지 외과, 산부인과 기피 의료의 의사 수를 충원하는 문제, 또 하나는 지역의 의사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문제, 공공의대라든지 지역의사제, 이것들이 이 의료 증원의 핵심인데 이 핵심 논의가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가 막연한 공감대는 거고 이 주체인 의사 당사자들이라든지 의료기관들이 만만하게 이런 부분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핵심인 논의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숫자 노릇만 하고 있는 이것을 좀 멈춰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사를 좀 공부해 보니까요.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를 듣고 갈등이 일어날 요소가 있으니까 무려 50년간 논의를 진행하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원희 대표님 보시기에 뭐 의료개혁 필요합니다마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많은 과정을 좀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의사협회의 주장도 일면 타당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안들도 좀 나와 있고 그래서 툭 터놓고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진짜로 이게 국민들을 위한 이 개혁이잖아요. 그전에 의식주가 옷 의자 썼다 그러면 요새 의료의잖아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정부가 진정성 있게 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최선의 방안들을 찾아 나가고 특히 이 의료라는 거는 이제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놓다 보면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책임성들을 높여가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개혁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대한민국이 잘 극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작동을 했을까요? 그때는 의료진에 대해서 찬양하다가 요즘은 또 일각에서 너무 의료진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이기주의 집단으로 비판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런 또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반대하는 데는 또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다만 또 의료 분야에 있어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너무 이 갈등을 장기화시키지 말고 죄송합니다. 장기수가 아닙니다. 장기화시키지 말고 좀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쪽으로 그리고 타협하고 또 새로운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이런 노력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역하면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에 활력이 돌 수 있는 소식도 준비해 봤습니다. 전국에 지역 활력 타운이 조성된다. 근데 이게 지역 활력 한자 타운에서 제가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조원희 대표님 자 상하농업계의 정우성을 넘어 지역 전문가로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또 상주 상황도 전해주시고요. 네, 상주에도 이제 이번에 국비 지방비 합쳐서 이제 370억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뭐 지역 활력 타운 저도 좀 어색해요. 그 전에 지역 혁신 클러스터 이거만큼이라도 어색한 얘기인데
상주에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만들어져서 지금 1년에 한 60명 정도의 청년 농업인들, 청년 농부들을 이제 그 교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도 창업률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대한민국 농업 수도답게 청년들이 상주로 와서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이제 거점을 마련하는데 이제 풀 패키지로 상주에 오면은 다 해결이 될 거야. 일자리도 해결이 되고 주거도 해결이 되고 그 안에서 서로 공동체적인 삶,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살아갈 미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저도 이제 저게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와 상주 시내 사이에 시내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이제 위치하게 되거든요. 저 계획을 보면서 지금은 60가구지만 60가구에 120명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저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좀 상주가 거점으로서 역할 잘 해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되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상주하면 곶감, 사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주하면 주원희 대표님이 딱 생각이 날 것 같고 예. 또 대한민국 농업과 관련된 수도가 또 상주가 될 수 있다는 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이 청년들이 막 꿈을 갖고 상주에 몰려오고 청년 농부들 중에서 정말 이런 사례도 있고 저런 사례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좀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역 소멸을 극복하려면 이렇게 활력을 주는 좋은 정책도 잘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발표는 너무 좋은데 이 과정이 좀 어려움인 것도 있는데 이 말씀해 주신 정책은 청년들이 와글와글 몰려들 수 있는 좀 성공적인 사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정책을 설계할 때는 항상 선한 의지로 하는데 그게 이제 계획하고 집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면은 원래 설계와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이 이게 용을 그렸는데 뭐 지렁이가 나오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게 이제 좀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기왕 용 그린 거 용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특히 저는 이제 요즘 뭐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제 서민들이 이제 갑부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청년 농부들이 좀 정말 성공하고 거기서 정착하고 그래서 막 지역의 활력이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싶고 그런 사례가 나오면 저희 열린공감TV에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충남 금산 금산하면 인삼도 있고 물론 충남의 대표 지자님 장기수 소장도 있는데 자 금산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소식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예, 뭐 지역 활력타운 우리 조원희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농 기촌 오시는 분들 청년들에게 뭐 정주여권, 생활기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을 좀 살리자 이런 거에 충남에서는 금산의 어떤 산꽃마을이 선정됐거든요. 산꽃마을이라는 게 산에서 피는 꽃, 그 산꽃인가요? 예, 아, 예, 이름도 예쁩니다. 예, 그래서 금산 자체가 충남에서 기후환경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산꽃마을은 그전부터 특화된 마을로서 아토피 치유마을이라고 그런 자기 정체성과 금산 인삼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자연 치유하는 마을로 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저렇게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지으면서 주거 18채 뭐 커뮤니티 공간 다양한 공간을 통해서 아예 마을 개념으로 조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주하신 분들과 기존에 하신 분들이 공동 사업도 하고 공동 영업 행위를 통해서 마을을 살리자는 취지인데 우리 조원희 대표 말씀하셨듯이 용이 되든 뭐 지렁이든 뭔가 그릴을 시도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지역은 굉장히 필요하다. 뭐라도 그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지역이 없어지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산 충남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저런 걸 관심 가져주고 집중함으로써 저런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되길 바라고 금산이 인삼축제와 더불어서 치유마을, 치유축제, 기농기촌은 청년들이 자리 잡는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영화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진실인지 뭐 허위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배우가 있었는데 영화 촬영을 위해서 산골마을에 가서 이제 상당 기간 거주를 했는데 영화를 찍을 때와 마무리할 때 피부가 너무 다르더라. 그 이유가 아토피가 이 자연 안에서 치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음식도 그 지역에서 나온 좋은 농산물, 유기농, 그리고 제철 음식 이런 걸 먹다 보니까
본인은 몰랐는데 그 영화를 본 분들이 다른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아토피가 많이 치유됐다 이런 이제 에피소드를 영화계 분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산꽃 마을이라는 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돌봄과 치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으로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역도 좋지만 이 아토피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너무 희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온갖 약 먹어도 안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산꽃 마을 기억하셨다가 이쪽으로 가셔서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 가지면서 또 아토피를 좀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힐링 캠프네요. 그렇게 되면 산꽃 마을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 장기 소장님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상주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스마트 팜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대본에 없는데 스마트 팜이 한동안 굉장히 붐이 일었는데 이런 점은 좀 보완돼야 된다 이런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스마트 팜이 사실은 좀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비용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농업이 절실한데 그게 이제 탄소 발생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농업 창업을 하는데 빚을 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농업이라는 게 사실은 뭐 환경 제어가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스마트팜을 자꾸 시설로만 보는데 우리 농업의 스마트화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농사를 쉽게 짓고 그다음에 노동을 좀 적게 투입하고 생산비도 적게 하고 그다음에 비료나 농약 사용량도 줄이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전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설계해 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저는 여기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 자랑을 좀 하자면 전 세계 어느 유튜브에 농업 전문가가 나오셔서 정치와 지역 문제와 정책과 또 국가적인 정책인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짚어주실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농사를 지어보셨던 조원희 대표님이 이런 방송 짓고 계시는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또 장기수 소장님도 지역에서 계속 일하시면서 정책도 다뤄보시고 현장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열린공간TV가 앞으로 정치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 삶을 바꿔내는 정치의 정말 중요한 역할을 실생활 속에서 짚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정책과 관련된 것이고 특히나 대한민국은 완전히 수도권 공화국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청년들이 이탈하고 있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너무 젊은 사람들이 살기가 빡빡하니까 의외로 출산율이 낮은 지역을 살펴보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돈 벌어서 집 살기도 어렵고 경쟁이 너무 심화하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를 낳을 엄두를 못 낸다. 그럼 결국은 수도권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의 활력을 돌게 해서 청년들이 가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이 국가 역할이고 또 지자체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열린공감TV도 거기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의 대다수가 너무 좋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다 얘기하시죠. 그렇죠. 유튜브에서 이런 거 하는 데가 없잖아요. 제가 대답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어떠세요, 장민 소장님? 예, 실제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이 참에 말씀드리면 좋아하시면 충청도는 좀 표현이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박수도 잘 안 쳐 댓글도 안 가시는데 좋아하시는 걸 표현해 주셔야 이거 실제로 정책으로 위반되기도 하고 이 프로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충청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꼭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은 그 홍보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네 글자로 좆댓구알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사실은 이 촬영을 위해서 상주에서 또 오늘 어디서 오셨죠? 천안에서 왔습니다. 천안에서 오셨는데 저희가 남양주에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 곳에서 운전을 해서 미리 오셔서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다시 지역에 내려가셔서 좀 취재를 해오시거든요. 저희가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이 프로그램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주변에 좆댓구알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좀 심각한 문제도 짚어봤고 희망이 되는 소식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지역의 의료 문제를 다루면서 사실은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요.
저는 이 무거운 마음을 우리가 무겁게 끝나자고 방송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현실을 진단하고 이것을 해결하면 더욱더 지역도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이러는 사람으로서 문제의식에 끝나지 않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이 절망의 이 열린공감TV가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내는 열린공감TV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저 스스로 좀 더 열심히 실천하겠다는 열심히 해결할 의지를 지역에서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작진 여러분 장기주 수장님 이제 부르지 마세요. 메인 앵커 자리를 주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오늘 우울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농담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너무 두 분이 방송을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원희 대표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좀 아픈 문제도 짚어보고 희망적인 뉴스도 짚어봤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도 이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희망 같은 걸 발견했어요. 그 노력들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제가 농촌에 살면서 도시를 안 나온 이유는 장점들이 수만이 많아요. 그런 장점들을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수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역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지역의 삶에 대해서 한번 미래를 설계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우리 열린공감 TV 다들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수고들 많으신데 항상 감사드려요. 두 번째 방송을 하면서 조금 더 책임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제작진이 칭찬해 주시는 방송을 듣는데 자, 두 분께 앵커의 자리를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한마디로 우리 동네는 이거다. 한마디 퀴즈, 즉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네. 자, 충청은 뭐다? 하늘 아래 편안한 도시다. 아, 너무 잘하셨는데요. 하늘 아래 편안한 도시 충청. 예. 예, 여러분들 충청 정말 살기 좋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자, 대구 경북은? 생각 안 해봐. 상주는 대한민국의 농업의 수도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만 더 해주시죠. 상주는 상주할 수 있는 곳이다. 이야. 여러분 우리 방송이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이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다고 생각하시면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리고 저희가 다음 화에는 더 알차고 재미난 소식 무엇보다 지역의 발을 딛고 지금 살아가시는 두 분을 통해서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소국은 탁상행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낼 테니까요. 다음 해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의료 문제 또 지역 활력타운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같이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여기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